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권 인사들의 맹렬한 공격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마치 짝이라도 하듯이 1진이 공격하고 또 2진이 공격하고 2진 공격이 마무리되면 또 3진이 공격하는 너나 없이 그냥 돌멩이를 던지는 그런 현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김용민 의원처럼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선 의원조차도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 될 것이다. 이런 명공을 퍼붓기도 합니다. 여권 인사들의 연이은 윤석열 검찰총장 공격하기에 더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무리한 간섭을 지켜보면 드는 생각도 참 남다릅니다. 4.15 부정선거처럼 엄청난 사건조차도 검찰이 나서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행동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윤석열이 뭔가 책이 잡힌 것 같다, 그런 오명을 덮어 쓰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 도저히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검찰을 원한다고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재인의 묵인과 방조입니다. 찍히면 끝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국 사건에 대해 대통령의 의중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을 정치적 그런 곤란한 상황에 빠뜨린 것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이때 문 대통령의 눈밖에 검찰총장은 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당장이라도 옷을 벗기고 싶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계산 때문에 그냥 참는 모습이 계속되었습니다. 다행히 추미애 장관이 점령군처럼 진주한 이래로 대통령의 마음에는 완전히 차지 않지만, 그런대로 검찰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란 존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미완의 과제처럼, 숙제처럼 가슴 한 곁을 차지하고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6월 22일 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 회의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나란히 참석한 회의에서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교통정리는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윤석열 총장 제거에 대한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여권 인사들이 부쩍 늘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에 동참하는 여권에 충직한 그런 인물들이 대거 늘어날 것입니다. 여권 인사들이나 문 대통령이나 지금 정도의 검찰에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완전히 손발처럼 부릴 수 있는 그런 검찰을 원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윤석열을 임기 전에 제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은 정진석 주장입니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여권의 명확한 목표는 윤석열 제거와 검찰 무력화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에 돌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예를 들면 무리수를 두더라도 여당이 법사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선 의원답게 예리한 그런 진단과 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공수처를 출범시켜서 윤석열 죽이기를 마무리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구속수사에서 감옥에 쳐넣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정진석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법사위 소환 대상 1순위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공언한 자신의 비서관 출신인 최강욱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검찰개혁에 힘을 써달라 이렇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집권 여당은 윤석열 조리돌림의 무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회 파행을 무릅쓰고 법사위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네요. 무리수를 두면서 법사위를 장악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윤석열을 소환해서 조리돌림을 해서 목을 쳐내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 법사위 장악의 진짜 노림수는 공수처에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우격다짐으로 통과시킨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안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법은 통과됐지만 통합당이
공수처장 선출에 비토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2명을 추천합니다. 통합당 추천 의원 2명이 반대하면은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없고 공수처는 출범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야당의 비토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면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필요 불가기란 조건이 바로 법사위 장악입니다. 집권 세력은 이제 윤석열 죽이기에 주 무대를 국회 법사위로 바꾸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전신적 국회의원의 주장입니다. 아무튼 독재를 향한 전진에 있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봅니다. 부정선거로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김명수 대법관 체제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윤석열 제거로 검찰을 장악하면 윤석열 모가지치기로 검찰을 장악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의 생각이고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봅니다. 그들 뜻대로 세상사가 척척 돌아갈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계획대로 척척 돌아가지 않는 수가 많죠. 이를 도모하는 자는 사람이지만 이를 이루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능력 밖에 뭔가가 또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권의 계획대로 윤석열을 제거하고 검찰마저 완전히 수중에 넣어서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이 완전히 와해되고 그 상태에서 자신의 뜻대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정권을 장악해서 좋은 시절을 누릴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